네, 이라크 정부가 지난 10일 모술에서 수니파 무장반군 이슬람 국가 IS를 물리치고 완전한 승리를 거뒀다고 선언했습니다. IS가 이라크에서 세력을 확장하는 동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희생되거나 피난을 떠나서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붕괴되다시피 한 상황인데요. 피난민들의 고향 재정착과 교회 재건 사업에 지원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김원철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IS가 퇴각하자 이라크 바르텔라의 한 신부가 파괴된 성당에 달려가 총을 칩니다. 이라크 연합군이 며칠 전 IS의 근거지이자 제2도심 모술까지 탈환해 이제는 모술에서도 종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모술을 비롯해 지난 3년간 IS 수중에 있던 북서부 도시의 교회 시설들은 대부분 파괴됐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차별적으로 살해됐습니다. 또 많은 그리스도인이 그들이 개종 강요에 못 이겨 삶과 신앙의 터전을 버리고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특히 성경의 역사가 펼쳐진 무대, 니네베 평원에 밀집한 그리스도인 마을들의 피해가 컸습니다. لا طلعنا بالسيارة الساعة 6 الصبح ما تهددوا يعني قالوا لو نقتلكم لو تدفعون الجزية لو نقطع راسكم pregare pregare che la situazione finisca perché veramente piangono sangue la gente. IS의 짓밟힌 이라크와 시리아는 성경의 장대한 역사가 펼쳐진 그리스도교 신앙의 요람입니다. 중동이 이슬람화되면서 그리스도교는 소수의 종교가 됐지만 1990년대만 해도 이라크에는 170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슬람 극단 무장 조직들이 등장하면서 30만 명 선을 줄더니 지금은 10만 명밖에 남지 않은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제 중요한 과제는 이웃나라와 지중해 주변국으로 피난 갔던 그리스도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 신앙 공동체를 재건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의 요람에서 그리스도인의 현존은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طبعا إيمانا قوي بلاها أول شيء بيسوع المسيح وإن شاء الله تلن أمل درج عخخني العراق دي دنهار والما ثتن 현재 교황청재단 고통받는 교회 돕기와 미국 평신도단체 콜럼버스 기사단 등이 이라크 교회 재건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When you go inside these churches and see that everything is being ruined, yes, there is anger inside me. But we have to overcome this. The message was we should go back and start life again. Bishops, that houses would be priority. We have to build houses for people before renovating any church. 이라크 그리스도인들의 고향 재정착과 교회 재건 사업에 대한 지원이 절실해 보입니다. CPBC 김원철입니다.